오늘은 역사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시작. 역사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아멘이 작아서 다시 한번.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부흥의 영 되신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가시사 메마른 뼈와 같은 심령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과 크신 은혜로 여러분의 내면의 그 공백들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한 스님이 왜 강단에서 스님 얘기하느냐고요. 한 스님의 강연에 크리스천 학생이 찾아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스님, 제가 신앙사를 한 지 오래됐습니다. 어릴 적에는 순수하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말이 너무 혐오스럽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성경 속에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예수님의 말씀을 쫙 설명하면서 기독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의 정신으로 돌아가서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특히 제가 마음에 와닿았던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면 하나님은 당신의 창조물인 스님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 아멘 되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한편으로 놀랐고 한편으로 부끄러웠습니다. 스님의 생각보다 성경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시다는 점이 놀라웠고 이 신앙의 딜레마에 빠진 청년을 말씀으로 잘 인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한 사람의 목사로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저는 금년 한 해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도록 온전히 내어드리기로 작정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이 설교 말씀을 저희의 입술의 말로 듣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받는 자 속에 오늘 성령이 쫙 찾아가셔서 쫙 기름을 바르시니 생명이 드리라.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심의 통로입니다. 부디 여러분도 마음문을 열고 눈과 귀를 열어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생각을 변화시키고 믿음을 성장시키며 은혜와 복의 열매를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고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에 응답하는 자가 다 될지어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각 동네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듣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장면 속에서 우리는 몇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첫째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람이에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람. 오늘 본문 4절을 보니까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서 큰 문을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본문 속에서 대답하게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을 만나요. 그리고 그 사람의 전하는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모인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겉으로 볼 때 이것은 별 의미가 없는 모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이 사람들의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와 그들의 현실 세계가 이어지는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세계와 모인 그들의 현실 세계가 이어지는 축복의 시간. 오늘 이 시간이 그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와 여러분의 현실이 연결될 저다. 이 복음서의 저자 누가는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비유가 무엇입니까? 비유. 비유란 헬라어로 파라볼레라고 하는데, 이 말은 뜻이 깊고 교육적인 말 자문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비유란 영적인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친숙한 장면과 일상적인 사물을 사용하는 이야기를 말합니다. 여러분, 전래 동화 중에 금도끼와 은도끼 이야기를 아십니까? 이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무슨 일이든 정직한 사람이 복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친숙한 것들을 사용하셔서 천국의 진리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두 가지 양면성을 존재합니다. 이 비유를 듣는 자들이 이 말씀 속에 담긴 진리를 사모하고 갈망한다면 그 비밀과 축복이 드러나지만 동시에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고 게으르고 완고한 사람에게는 이 비유는 하늘의 진리를 감추는 가림막이 된다는 것입니다. 온 동네에 수많은 사람이 다 모였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는 단순히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하시는 일과 말 중에 꼬투리를 잡을 만한 것은 없는지 살피는 마음으로 앉아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때문에 주님은 의도적으로 비유를 사용하시므로 마음과 가슴으로 말씀을 듣는 알곡 같은 자와 건성으로 주의 말씀을 듣는 쭉정이 같은 사람들을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비유를 보면서 철학자요 신학자였던 파스칼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보고자 하는 자에게는 충분히 빛이 있고 보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충분한 모호함이 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은 저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는 지금 한자리에 모여서 제 입술을 사용하시사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설교를 마음으로 중심으로 들으려 하지 않으면 말씀 속에 담겨진 진리는 그 모습을 숨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면 진리의 빛이 여러분을 비춰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 8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나의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의 진리를 나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는 버려야 할 것을 버려야 돼요. 첫째로 습관화된 지식의 껍데기를 벗어버려야 돼요. 습관화된 지식의 껍데기를 벗어버려야 돼요. 나비 유충이 하늘을 향해 날개를 활짝 피기 위해서는
껍데기를 벗어버려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 나에게 주신 진리를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이전에 가졌던 지식이라는 껍데기를 벗어버려야 돼요. 벗어버려야 돼요. 두 번째로 이전의 경험을 버려야 돼요.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 직분이 높아질수록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전의 경험을 내세웁니다. 아, 나는 옛날에 이랬어. 난 이렇게 살았어. 아, 저 설교, 저 본문 말씀 나 잘 알고 있어. 나도 다 경험해 봤어. 라는 생각이 새롭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현재를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을 포기하며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를 버리란 말은 오늘 내가 당한 상황과 환경에 매이지 말고 현재라는 사건 속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나타내실 미래를 기대하라. 여러분, 열두 정탐꾼 중에 열 사람은 가나안 족속의 거대함과 그들의 서문과 무기를 보고 막 두려워했습니다. 현재라는 사건 속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먹이라 라고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나타내실 미래를 봤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만이 하나님의 감춰진 진리를 보고 그들의 것으로 소유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라는 말씀처럼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마리아와 마르다가 주님을 자신의 집으로 기쁘게 환대한 것처럼 이전의 지식, 이전의 경험, 현재의 사건에 매여 있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모셔드립시다. 그럴 때 죽은 나사로의 무덤을 여시고 마리아와 마르다의 삶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신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자리 잡은 모든 어두움과 죽음 속에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사람도 누구입니까? 두 번째로 길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길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오늘 본문 5절에 씨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어디에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라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은 친절하고 부드럽게 그러나 확신에 가득 찬 음성으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본문 5절에 보니까 생략되어 있지만 헬라 원문을 보면 맨 앞에 들으라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들으라. 자, 이 들으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쿠오라고 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듣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 기쁨만이 아니라 온 몸과 마음과 영혼이 가진 감각으로 이 말을 듣고 이 말씀을 깨달으라 라는 말씀이에요. 또한 아쿠오라는 말은 소문을 내다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데 만족하지 말고 온몸과 영혼의 감각으로 깨달아서 내 삶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진리와 복음의 소문을 내는 사람으로 살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주여, 오늘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을 모든 감각으로 듣고 깨닫게 하옵소서.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이 농부는 어깨에 맨 가방에서 한 움큼 씨를 쥐고 밭을 가로질러 다니면서 씨를 막 뿌립니다. 이 농부는 한 가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씨를 뿌립니다. 바로 풍성한 수확입니다. 이 씨앗을 땅에 잘 받아 삼켜서 추수의 그날 풍성한 곡식을 내줄 것을 기대하면서 씨를 뿌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이 씨앗들이 털어낸 길가에 떨어졌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길가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다니는 길, 가축들이 밟고 수레와 마차가 지나가는 길입니다. 자동차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일수록 그 길을 딱딱하고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길 위에 떨어진 씨는 그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대로 그 길가에 남아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씨는 결과적으로 공중의 새의 먹이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비유는 과연 어떤 뜻일까요? 이 비유가 어떤 뜻일까요?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는 그 뜻을 설명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이니까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는 것을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라고 그 비유의 설명을 해주세요. 여러분, 씨앗이 무엇입니까? 씨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동무들인 주님께서 진리의 씨앗을 인생들에게 뿌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의 씨앗을 받는 사람들 중에는 이 생의 삶의 외에는 어떤 갈망도 없고 죄책감도 없으며 은혜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길가와 같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사단은 찾아가서 그나마 뿌려줬던 진리의 씨앗을 뺏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설교 시간만 되면 졸음이 오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여러분 마음속에서 진리의 씨앗을 뺏어가려는 사단의 역사예요. 공중나는 새들이 땅 위에 떨어진 씨를 얻으려고 돌아다니는 것처럼 사단도 성도의 말씀에 귀를 기지 못하도록 하는 일로 몹시 분주해요. 새들처럼 귀신이 순식간에 와서 우리가 알기도 전에 말씀을 가지고 가버린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여러분, 여러분의 머리 위에 새들이 날아다닐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둥지를 지켜서는 안 됩니다. 날아가다 똥은 딱 쌀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머리에 둥지를 틀면 안 돼요. 오늘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 마음속에 말씀의 씨앗을 뺏는 까마귀는 물러가라. 은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영적으로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을 가진 여러분, 오늘 그런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알곡이 빵이 되기 위해서는 그 곡식을 빻고 가루를 만들어서 반죽을 하고 뜨거운 오븐에서 구워져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생명의 빵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갈보리라는 타작마당에서 죽도록 채찍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기 위하여 사망의 불길을 지나가시사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성령을 의지해서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을 길가와 같은 내 영혼의 성령의 쟁기로 갈아주시기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몸을 찢으시사 생명의 떡을 먹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드리게 해달라고 간절히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풍부한 아침 일수를 기쁘게
받아 마시는 한 송이 꽃과 같이 오늘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사람들 누구입니까? 바로 돌밭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더러는 바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농부가 씨를 뿌릴 때 그 씨는 돌밭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길가와 다르게 돌밭에는 씨가 들어갈 약간의 흙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씨는 그 흙에서 싹을 피웁니다. 흙 아래 돌밭이 있으면 이 돌들은 수분을 흙 표면으로 모아주기 때문에 식물이 빨리빨리 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해가 떠오를 때 그 뜨거운 열은 수분을 메마르게 하기 때문에 금세 시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비유는 어떤 뜻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친절하게 다시 한번 그 뜻을 품어주십니다. 본문 13절에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주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 중에는 처음에는 복음이 주시는 약속들을 기쁜 마음으로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알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했을 때 우리도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참석하고 기도에 힘쓰고 섬김에 힘씁니다. 그런데 태양이 떠오를 때 뿌리가 시들어버리는 씨앗처럼 믿음의 뿌리가 약한 사람들은 삶 속에 다가올 시험과 고난의 열기 앞에서 믿음이 무너지고 맙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삶에 이런 시험과 고난을 주실 수 있느냐고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다가온 시험과 고난이야말로 여러분을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게 하는 야베스의 복인 줄 믿습니다. 야베스도 수고로 인한 자식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그냥 편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게 해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가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몸 당당 박아서 물과 피를 다 흘리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나은 자예요.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성장 위주, 부흥 위주로 나아가다 보니 복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고 축복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도도 빠진 축복, 예수도와 관계없는 삶의 방향을 성공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보고 신학자 본 회포는 값싼 은혜가 우리 교회의 치명적 원수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복주기를 기뻐하십니다. 금년에 복 많이 받으세요. 돈도 많이 버시고 여러분의 삶과 가정이 행복하고 형통하기를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바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있어서 중요한 목적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영적으로 성숙하고 건강하게 아주 강건하게 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강건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 손 안에서 훈련받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손 안에서 훈련받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셔도 두려워 말고 그분을 신뢰합시다. 그곳으로 가야 푸른 초장이 나오기 때문에 이 길 사망염침한 골짜기를 피해서는 푸른 초장으로 못 갑니다. 내가 때로 병이 들어도 많은 시련을 겪고 있어도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래야 내가 믿음 안에서 강건해지기 때문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생각 이상, 이성 비판하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다윗을 보십시오.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고 이 아들에게 배신을 당해도 도망하는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을 항상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시편 139편 1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아멘. 나를 아시나이다. 여기서 살펴보다 라는 말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 말의 헬라 원어를 보면 이것은 탄광에서 사용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석탄을 캐기 전에 그 산에 무엇이 얼마나 정확하게 매장되어 있는지 살펴보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깊은 곳까지 낱낱이 살피시고 알고 계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또한 아시나이다 라는 말은 동거하다는 뜻으로서 동거한다. 자신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거하시고 나의 곁에 계시는 분임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어떤 시험과 고난 속에서도 나와 동행하시고 내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인해서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릴 만한 왕으로서 성숙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살피시고 아시는 하나님, 여러분 곁에 항상 동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바라봅시다. 값싼 은혜,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복을 구하지 말고 오늘 나를 성장시키고 강건케 하시는 주를 신뢰함으로 매일을 살아갑시다. 그럴 때 주님의 섭리 안에서 여러분은 성장할 것입니다. 다윗처럼 우리 가정과 삶과 세상을 밝히는 은혜의 빛으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